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LS전선 아시아랑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465억짜리 회사고요. 대주주가 대충 한6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LS전선이 베트남 쪽에 공장을 3개인가를 세웠어요. 그걸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LS전선 아시아라는 기업을 만든 겁니다. 법인 회사를. 거기서 이제 해저 케이블, 이런 통신선을 이렇게 까는 그런 케이블을 생산하는 친구예요. 자, 1분기 영업수주 60억 전망하면서 지금 21년 1분기가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LS전선 베트남 등 지역 거점 활용 기대하면서 이쪽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이런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전력 케이블 납품 계약을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고, 자, 요렇게 요런 거 이렇게 해저에 까는 거예요. 이런 거 친구들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서 전선 출시 아시아 전선 시장 성장 가팔라 이런 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개발 도상국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전선이랑 통신, 도로, 항만 이런 걸 계속 깔아야 돼요. 그럼 인터넷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케이블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기본 요지는 거기 거점에 얘네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해저 케이블 삼국지 하면서, 자, 한국이 많이 추월해서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깔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 폭주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풀 가동을 하는 해저 케이블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 LS 전선 동해 공장 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만약 물량이 딸리면 어떡하겠어요? 자회사인 LS 전선 아시아 등 기타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오겠죠. 해저 케이블이 지금 계속 많이 깔리고 있대요. 통신망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공장도 이렇게 많이 짓고 있고, 최근에 21년 3월자 기사에 페이스북도 해저 케이블 연결하겠다고 직접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바이든이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밀고 있잖아요. 이 풍력 발전을 밀때 해상 풍력을 할때그 육지에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상 풍력 그 발전기가 그걸 전선을 연결을 해야 한대요. 그거 할때 이제 케이블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 풍력 발전을 밀고 있으니까 수혜가 이쪽으로도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리랑 모멘텀은 일단 살아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신안 앞바다에다가 그 케이블 뭐냐 풍력 발전 깔잖아요. 뭐냐 새만금이랑 앞쪽에다가 그만큼 거리만큼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 걸 얘네가 다 이제 지금 쓴다는 겁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일단은 큰, 지금 주봉으로만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모난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피뢰침 이렇게 많이 쏴주고, 물량 받아먹고 나오고, 물량 받아먹고 나오고, 고점인 거 떨어뜨렸다가, 다시 고점 거 받아먹고 떨어뜨렸다가, 이번에 또 여기에 고점 먹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지금 저점 중간 정도까지 박스권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이쪽을 이제 다시 바라보러 고점 박스권을 바라보러 간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으로 땡겨보면은, 아주 일봉으로 땡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뢰침 쏴주고 다시 내려갔죠. 내려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봤듯이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 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자, 이평선이 다 정별로 다 돌아섰어요. 5일선, 15일선, 33일선, 56일선, 112선, 224선, 여기 위축에 448선까지 이건 다 이렇게 정별로 오르타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내린다면 이제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거고, 지금 구름대 안에 있는데도 열심히 헤엄쳐 나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일차적으로 이 주식은 7,950원에서 7,600원 사이에서 잡을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7,600원에서 7,400원 사이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200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주식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 8,700원 정도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9,6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박스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계속 물량을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먹고 먹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그럼 뭐겠어요? 여기 박스 상단을 터치해서 도달해서 한다면은 이제 물량 모은 거 가지고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럴지 말지 한번 지켜를 봐야 할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만약에 여기 올라가면 이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터치를 하면은. 세력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진다면은 꼬꾸라져서 여기 구름대 아래에서 이제 매물 돈다면은 이건 개미털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묶고 더블로 가서 3개월에 6개월 돌아가는 걸 견디실 건지 아니면은 얼른 아까 그 손절라인 손절 칠 건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일단은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